반갑습니다. 할로윈인데 다들 어디 안 갔나 봐. 나도 안 나갔어. 안녕, 반가워. 먹방 시작할게요. 오늘 만들 거는 고기 완자전. 그리고 머스타드 샐러드 시금치로 만들었어요. 봐봐. 일부러 시금치는 줄기를 빼내고 줄기가 약간 좀 강하거든요. 이렇게 씹으면은 그 식감이 좀 강해서 시금치 이파리만 따로 준비했고, 돼지고기 갈은 거에다가 양파랑 그리고 대파랑 녹말 튀김가루, 녹말이랑 튀김가루 반반 섞어서요. 여기다가 우선은 이제 전 만들기 시작할 건데. 저번에 우리 왜 고추잡채 만든 적 있죠? 그때는 일부러 계란을 하나는 이유가 약간 튀김옷에 살짝 입혀준다는 개념인데, 이거는 아예 고기 완자전을 할 거니까 계란을 좀두개 정도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계란 두개 넣어서 이래야 약간 반죽이 잘 뭉쳐지거든? 계란 두 개를 넣어서 비벼요. 슉슉슉. 사실 그 뭐지? 그 완자전 있잖아. 그 동글동글한 완자전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차, 여기 안에 그 그릴 시즈닝이랑 간장이랑 참기름 이렇게 살짝 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간장이나 이런 걸 찍어 먹지 않아도 고기 전이 좀 간이 맞을 거야. 고기 완자전 반죽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시금치 샐러드. 그래서 불을 익히고, 일부러 좀 크게 안 하고 두 개로 나눠서 묻힐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묻히면 동그랑땡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붙이면 완자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죽을 한반 정도 나눠서 붙여야겠다. 붙여도 되고 하는 한 이거 살리는 법을 나는 알고 있지. 아, 전이 이렇게 조각조각 놔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계란을 이 위에다 놓고, 임시 수술이지 뭐. 얘를 이렇게 붙여줄 거야. 전이 찢어지면 이렇게 계란옷을 이용해서 붙여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란이 얘네를 붙여줘요. 간장으로도 이 양념을 좀 해놨기 때문에 굳이 뭘 찍어 먹지 않아도 돼서. 귀찮아서 하게 됩니다. 나도 식당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질려서 그때부터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냥 배달 음식 거기서 거기라. 근데 들으면 됐고, 먹다가 남으면 냉장고. 여기다가 뿌릴 거, 이거 땅콩 머스타드 샐러드. 김치. 그러니까 양념 드레스. 이것도 안 먹어도 될 거. 충분하지. 이렇게 해서 줄기 안 넣고 닫아서. 이렇게 섞어줘. 시금치가 이게 생으로 먹으면 되게 달달한 맛이 나. 이걸 보통 나물로 많이들 먹잖아요. 삶아서 뭐 소금, 후추, 간장, 참기름 해서 먹는데, 그렇게 먹는 것보다 생으로 먹으면 약간 달콤한 맛이 나. 시금치를 생으로 안 드셔본 분들은 나중에 한번 이렇게 샐러드로 한번 먹어보세요. 되게 단맛이 나거든요. 되게 맛있어.
충분해. 봐봐, 소스 충분해. 그럼 소스는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먹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얘 탈출했네. 맛있어. 예전에 그 뭐지? 대전에서 아는 친구 명절 끝나고 명절을 갔는데 그 집은 돼지고기 가는 거에다가 녹두전? 고기 녹두전을 해서 먹더라고. 근데 그거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 약간 녹두 맛은 안 나지만 고기전? 고기전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아침이지, 아침. 저는 아침이라니까. 저녁이라니까 아침이죠. 자라, 모가지님. 머스타드 샐러드에 왜 머스타를 넣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 안 읽어주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지. 머스타드 샐러드에 머스타드를 왜 넣어요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자라모가지야, 어떻게 얘기해야 되니 내가? 못 살겠다 진짜. 우리 골반님 한계로 팬가입 환영합니다. 바로 봐요. 시금치 샐러드 맞아요. 샐러드 드레싱은 맘대로 넣는 거지 뭐.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다시 보기나 유튜브에서 BJ 김하이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 누르면 만드는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드세요. 만들어서 청순하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약간 노린 거지. 오늘 할로윈이라 사람들이 다 막 마귀 분장 할 거 아니야. 난 어제 했잖아 분장을. 그러니까 오늘은 좀 청순하게 악마 좀 잡으러 온 천사처럼. 아, 제가 원래 샐러드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악마들 잡으러 온 천사. 근데 오자마자 먹방부터. 언니 뭐 먹는 모습 언니가 봐도 수육도다요? 글쎄요, 제가 가끔 제 영상 편집하려고 유튜브 막 파일 편집하잖아요. 내 파일 보면 배가 고프긴 하더라. 어서오세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추천 추천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네, 어제 영상을 유튜브에 바로 올려버렸어요. 왜냐면 할로윈 그 영상이기 때문에. 방송은 9시 반부터 새벽 3시 방송국 공지를 참조해주세요. 외전님 감사합니다. 토끼 아니야, 천사야. 천사. 토끼 아니라니까. 네, 씨앗콩님 맞습니다. 어서오세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요즘은 후식이라기보다 그냥 과일 먹방을 따로 하는 거죠. 날개 올 때 떨어졌어. 머리에
머리에 미니 날개 있잖아. 이 시금치가 생 샐러드로 생으로 먹잖아? 안 삶고? 그럼 되게 달아. 먹방 끝나면 보이는 라디오 시작합니다. 시금치 안 먹어보신 분들은 한번 먹어보세요. 먹지도 않고 써봐야 뭐 쓸 것 같아 이런 어린애 어리광 부리지 말고 실제로 먹어보고 달면 나한테 고맙다고 와서 인사해. 저거 일 안 해요. 취업 준비생이야. 와인 짜잔. 아 맞다 여러분, 내일 한우데이인 거 알아요? 내일 꼭 11월 1일이 한우데이래. 그러니까 내일 꼭 한우 사서 드세요. 반값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내일 한우 먹방 할까 말까 생각 중이야. 학생의 날이 뭐예요? 학생의 날? 처음 들어. 오토포커스 안 됐구나. 시험 잘 보세요. 공부를 해야 시험을 잘 보지. 근데 원래 고기랑 샐러드랑 같이 먹어야 돼. 그래야 영양 균형이 맞아요. 학생의 날이 뭐야? 나 학생의 날 처음 들어. 학생의 날? 근데 공부는 한다고? 안 쉬게 해주고? 신기하다. 잠깐만. 태미 오토포커스 하면 자꾸 나서 이상해져갖고. 캠이 이렇게 어두워졌죠? 칭찬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주도한 두 번째로 큰 운동, 그게 학생 운동? 아니, 학생 운동의 취지는 뭔데? 그런 걸 알아야지. 이렇게 해서 치즈가 생겼다.
현미 찹쌀밥. 학생 운동은 이런 이런 취지로 이렇게 생겼다 이런 걸 얘기해줘야지. 성미님이 아시네. 시금치 겉절이도 맛있어요. 시금치가 달죠? 생으로 먹으면. 어제는 치명적이거든요. 오늘은 샤방샤방하네요. 어제 욕 많이 먹었어. 우리 팬들한테. 넌 무섭다고. 팬들이 오자마자 아 무서워 이러고 도망가고 막. 그렇구나. 맞아. 시금치가 생으로 먹으면 달아. 성민님이 아시네. 파프리카가 너무 밑에 깔려있다. 파프리카 어디였냐? 많이 잘라놨는데. 글쎄요, 채소 씻을 때 깨끗이 씻는 방? 잘 모르겠어. 나는 채소를 씻을 때 물을 잠깐 잠가 놓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잘 몰라. 우리 엄마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에 한 5분 정도 담가 놓고 씻거든. 근데 그게 막 깨끗이 씻는 방법인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요즘은 인터넷에 워낙 많아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신상에 관한 대답은 보이는 라디오에서 해드릴게요. 신상에 관한 질문 빼고만 다 해주세요. 근데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야채 채소를 많이 먹어야지. 왜냐면 시금치, 피망, 파프리카 이런 거는 쓴 채소도 아니란 말이야. 미리 이런 걸 먹어놔야지. 안 먹으면 나중에 고생해. 리카 형님 안녕하세요. 식도님 반갑습니다. 너무 땡큐. 파프리카는 달지. 우리 엄마 아빠 두 분 다 소식하세요. 나만 이렇게 잘 먹어. 나만 잘 먹어. 우리 가족 중에 나만 이렇게 잘 먹어. 도련변이야. 돼지고기 가는 게 한 600g 정도 되거든요. 거의 한 근이랑.
밥에 대추 씨가 들어있네. 잘한 것 같지? 그런 질문을 보이는 라디오에서 하자. 알죠? 어디 다 넘었어? 새벽에 다 먹었어. 유튜브 편집하면서 너무 배고파갖고 먹어버렸어. 이 정도는 직접 요리해야지. 고기는 사 먹으면 진짜 돈 아깝지. 맥주가 먹고 싶은 건 뭐지? 먹어. 먹고 싶으면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한이 안 맺혀. 앵두당님 안녕하세요. 생방 맞아요. 아, 끌미님은 고기 비린내를 안 좋아하시나봐. 그러면 요리를 할 때 청주나 맛술, 미림 같은 걸 넣으면 고기에 비린냄새가 없어지거든요? 한번 넣어서 요리해보세요. 조합이 딱 맞아요. 나는 술? 지금은 많이 줄었죠. 어릴 때 한창 마실 때는 진짜 술이 이기면 내가 이기면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먹죠.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천 주세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해요. 그러게, 나 회를 먹방한 적 한 번도 없네. 나 지금 회 먹방 한번 해야겠다. 나중에. 비니바 걱정해줘서 고마워. 시금치 삶은 거 아니에요. 그냥 생으로 샐러드. 네, 생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맛있어. 이 시금치를 이게 딱 까실 때요, 이 시금치 단이 있잖아요. 이걸 약간 솎아내실 때 겉에 있는 잎은 줄기가 약간 세거든요. 그쪽은 이파리만 떼시고 이파리만 떼시고 줄기는 버리시고 이 안쪽에는 줄기도 약간 부드러워요. 그래서 안쪽은 줄기를 일부러 제거를 안 했어요. 이 바깥쪽에만 줄기를 제거하고 안쪽 줄기는 그냥 남겨놨어요. 밥은 다 먹었고 전이랑 완자랑 같이 먹어야겠다. 이 완자에다가 파프리카랑 시금치랑 이렇게 해갖고 익히 해갖고 자, 아 어떡해.
저 나중에 물 씻어서 민치 줘야 돼, 민치. 간식으로. 아, 나 탄산을 안 먹으려고. 응.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우리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이틀 전에 목 디스크 와서 병원 갔는데 술, 탄산 먹지 말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먹방에서 음식 먹고 나서는 그 매실 차원에다가 물 타서 먹어요. 매실 청에다가 물 타서 먹으면 달콤한 매실 주스가 돼요. 고객 안자산 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서 BJ 김한이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 요리 만드는 전 과정이 나오니까요. 참조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병원 갔더니 혹시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많이 보세요 이러는 거야. 찔려갖고 네? 아니야? 이러는데 그러면 술이나 탄산 자주 드세요. 또 찔려갖고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할 수는 없잖아. 아프리카가 내 삶의 낙인데. 여러분하고 오래오래 보려면 내 건강을 내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추천 질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응? 옷이 안 한다고? 원피스인데? 이게 뭐가 나해? 딱 좋아. 식비 많이 들죠. 아무래도 먹방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뭐 집에서 맨날 먹던 대로 먹을 순 없잖아. 뭔가 요리 같은 요리를 해야 될 때가 많아서 식비가 드는 편이긴 해요. 비니가 좀 있다. 아, 저녁 먹었는데 야식 안 먹었잖아. 이제 또 먹어. 괜찮아. 이제 뭐 있어? 먹고 싶은 건 먹고 살아야지. 귀통, 사촌님 초콜 삼삼이 감사합니다. 냠냠, 감사해요. 맛있어요. 근데, 야식은 통닭이, 치느님이 제일 갑이지 않아? 제일 먹기 편하고? 뭐 집에서 해먹는다고 하면 뭐 비빔국수나 뭐 쫄면 이런 거 하면 간단하긴 한데 닭이 쓴다고 할 것 같아. 설마 안 쓴다면 밥통을 끼고 살고 싶다.
하긴. 나도 살만 안 찐다면 삼시세끼 삼겹살을 먹는 호화를 누리고 싶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쌈 같은 거 드시는 걸로 샐러드 많이 해 먹어요. 뭐 상추 샐러드, 깻잎 샐러드, 뭐 그런 걸로. 아니면 요즘 뭐 건강 채소 쌈 같은 거 잘 나와 있잖아. 그런 것도 그냥 뜯어서 샐러드 소스 묻히는 샐러드 같아. 그럼요. 리코세 치즈 샐러드도 되게 간단해요. 치즈랑 드레싱만 있으면 만들지. 아, 겨자 입으로도 샐러드를 먹어요? 그건 처음 듣네요. 저한테는 수많은 인터넷 레시피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걸 다 참조해서 만들어요. 그냥 짓고 왔어. 짓고 매니저 좀 해라. 짓고 모바일로 왔구나. 안녕. 가르마 이번에 바꾼 거예요. 2대8로. 내가 맨날 5대5 했거든? 여기 부분 탈모가 와갖고. 근데 그게 탈모가 온 게 아니고, 여자분들은 가르마를 오래 하면 그 부분에 약간 하얗게 선이 생겨요. 그래서 바꿔주는 거야 계속. 나중에 보시다 보면 또 바뀔 거예요 가르마가. 한 번씩 바꿔줘야 돼. 샐러드 어딨어? 진짜?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앞머리 없으면. 나는 내가 이마가 내 이마가 넓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왜냐면 난 이마가 나름 내가 이마가 좀 이쁜 편이라. 근데 방송하면서 앞머리 자르라는 말을 진짜 하루에 한 100번 넘게 들으니까 앞머리 잘라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런 얘기 하도 들으니까 노이로제 걸려서. 오늘 오기가 1일 매니저. 우리 매니저들 다 안 왔어. 나 이런 부분을 좋아하거든. 이거 보여요? 시금치 안에 보면 왜 배추 속에도 애기 배추가 있듯이 이렇게 시금치 안에 속배 속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되게 야들야들하고 맛있어. 맛있다. 뭐가 아쉬워. 아니 배는 부른데 아쉬워. 너무 맛있어서. 아무튼 오늘도 퀸이 형.